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이 세포의 성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이것이 세포막이고, 또 이것이 세포핵이에요. 이 세포핵 안에 들어있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곧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 자, 그래서 세포핵을 탁 열어보면, 요게 딱 나옵니다. 염색체. 요게 염색체 그랬죠. 그렇죠? 이 염색체는 그 세포핵 속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2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란 게 뭐냐? 염색체라는 말은 참으로 시시한 말입니다.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이 염색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도대체 이 염색체가 뭔 줄도 모르고 그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을 하려면 그냥 관찰하면 희미해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면 그 물질이 그 염색을 쫙 흡수해가지고 염색이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제일 뚜렷한 거야. 염색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왜 많이 먹었냐 하면 알고 보니까 이 염색체라는 것이 실뭉치야 실 이게 실이야 실. 네. 자, 근데 이 실을 더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 이게 이 확대한 것이 지금 이게 보면 여러분 DNA 이중 나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유전자야. 예. 네. 그러니까, 실 뭉치니까 염색을 잘 먹게 안 먹게? 그렇죠. 실 뭉치니까 막, 쫙 염색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보여서, 염색이 가장 잘 먹는 물체라고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저 염색체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의학이 발달되면서, 아, 실 뭉친데, 실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실이야. 실이 두 겹으로 돼 있어. 아시겠죠? 두 겹으로 된 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이 두 겹인데, 실이 두 개적으로,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꼬인 실두개 사이에 이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서로 딱딱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색깔로 나타내는데, 빨간색 물질,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물질. 이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그럽니다. 염기. 염기. 자. 그래서 유전자는 아무리 봐도, 실두개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쫙, 그거밖에 없어. 응. 저게 무슨 그런 희한한 일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두 개를 그냥 꼬인 걸로 보지 말고, 우리가 평평한 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염기라는 것이 염기 염기가 딱 두 개씩 딱딱 조립이 돼가지고 그런데 염기가 몇 종류예요? 네 종류야.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네 종류의 염기가 A 염기, T 염기, C 염기, G 염기.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줄 사이에, 예. 그 다음에 이게 이 순서가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또 G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A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C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를 간단하게,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세포 속을 들여다보면, 이 염기가 네 가지 종류 염기죠, 그렇죠? 이게 무질서하게 쫙 순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게 유전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알지만 영어를 못 배웠을 때는 영어 책을 딱 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A, B, C, D가 무질서하게 뭐예요?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 한국말 모르는 사람은 한국 책 펴면 뭐예요? 기역, 니언, 디크리에, 아야오, 요, 요가 무질서하게. 그게 유전자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뭐라는 거다? 글자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를 뜯어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하드라고 그래, 하드. 하드 디스크. 그렇죠. 그 하드를 현미경으로 쫙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자밖에 없어. 무슨 글자? 1하고 0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컴퓨터예요. 컴퓨터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 우리 저기 컴퓨터 전공할, 예, 우리 아주 머리 좋은, 예, 현구경 공사자, 예. 그래요. 우리 세포가 컴퓨터라니까. 그런데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컴퓨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글자 몇 개 가지고 결정을 해요? 두 개. 1 아니면 0이야. 간단해.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는 사용하는 글자가 네 개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글자라는 것은 있긴 있는데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뜻. 그렇죠. 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뜻을 생각을 눈에 보이도록 읽게 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포에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글자를 염기죠, 그렇죠?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를 영어로 base, 그 다음에 서열을 sequence, base sequence. 그 우리 몸은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된 글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A, D, G, G, C, C,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T하고 이 G하고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뜻이 달라져 버려요. 이, 상, 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상, 구 이렇게 되는데 자,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영하고 시옷을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시옷 여기에 이영이 가고 시옷이 여기 와. 그러면 이상구가 어떤 놈이 돼요? 예, 네, 이 악구라는 놈이 돼.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순서가 그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이 염기 서열이라는 글자가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한국 책을 열은 거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그래서 옛날에 뭐야 여러분 피라미드 들어가면 옛날 고대 이집트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리메소이드로 막 글자를 뭐 기록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거를 다 컴퓨터로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거 읽을 수 있어. 아 이거는 무슨 무슨 왕 시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뜻은 이거구나. 유전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고 하면 유전자 지도라는 거예요. 네, 유전자 지도. 자 여러분 지도 그러면 지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알게 해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 유전자에도 위치가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이 23개 염색체를 다 풀어가지고 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염기 서열을 다 읽었어. 위대한 일이죠. 그게 언제 끝났냐면 2003년도에 끝났어요. 지금부터 19년 전이지. 그래서 만든 것이 유전자 지도라는 거예요. 이 유전자 지도를 탁 만들어내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 의사들이 기고만장했어. 아하,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유전자 지도라는 건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 위치는 무슨 얘기예요? 왜 위치가 나오냐고 하면, 염색체가, 즉, 실 뭉치가, 즉, 유전자 덩어리, 유전자 실 뭉치가 염색체거든. 이 염색체가 23개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자 염색체가 한 개라도 위치가 있잖아요. 이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다. 중간쯤에 있는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다. 그 위치를 알아내야 돼. 근데 이게 23개니까, 그 23개 염색체에다가 번호를 붙인 거야. 1번, 2번 해서 키 순서대로. 그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자, 1번으로 하고, 맨 꼬맹이가 22번이에요. 그리고 23번은 성염색체라는 염색체인데,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유전자 지도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인간, 게놈 지도. 게놈은 유전자를, 영어로 말할 때, 영어로 유전자를 gene 또는 DNA 또는 가장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게놈 지도. 사실상, 완성. 몇 년도? 2003년 4월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은 유전자가 변질된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아,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긴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파킨슨 병도 있고, 예. 아, 무슨 암도 있고, 다, 모든 암은,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아하,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가 이런 암이 생겼구나. 이런 질병이 생겼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왜 유전자가 변했느냐? 그걸 알아야지. 유전자가 변한 이유, 변한 원인을 알면은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했고,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게, 신문에 났더구만요. 누가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저는 뭐, 벌써, 한 3년 전부터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이 드디어 이제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 카이스트 연구팀이 드디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유전자. 그러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변했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그런데 이 유전자의 종류를 과학자들이 대충 세어보니까 아직도 확실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약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변질된 유전자는 몇 번 염색체상에 꼭대기에 있느냐, 중간쯤에 있느냐, 밑바닥에 있느냐, 이 위치를 다 알게 됐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왜 어쩌다가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 환자가 이런 병에 걸렸냐.
그 유전자 변질의 원인을 지금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모르면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게 없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어떻게 돌려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약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약 나오면 듀스타트는 못하겠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면 여러분 이 뉴스타트밖에는 진정한 치유의 길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그거 발표 잘했어요. 그런데 발표한 걸 보면 뭐를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이킬 수 있다고. 우리 실력을 보라고. 이제 그거를 과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렸는데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야 돼. 실험실에서 아무리 돌아가 봐야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정상세포를 실험실에서 암세포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암세포가 정상이 될 수 있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카이스트의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유전자는 변질됐다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뉴스타트가 외쳐오던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도 실험실에서도 증명이 됐다는 의미에서 뉴스타트에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이게 이 세계 현대 의학의 최첨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년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누구만 읽을 수 있었던 책? 네, 글자 덩어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몇 권이 있다고? 아, 23권이죠.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인데, 이렇게 보면, 아,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요거는 줄이고, 그렇죠? 요거는 갈색은 줄과 줄을 이어주는 줄을 붙여서, 이 토막줄을 붙여서 긴 줄, 이렇게 긴 줄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이 갈색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줄에 아주 약하게 붙어 있는 이것을 뭐라 불러? 했잖아요. 염기,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열은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이게 유전자 부속품이에요. 염기, 그 다음에 요거는 줄, 줄은 하얀색 물질인데, 여기, 요거는 하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바로 당분이에요, 당분. 그리고, 이 갈색 물질, 토막난 줄을 이어서 길게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인산이에요, 인산. 그래서, 염기, 당, 인산. 자, 제가 이제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하세요. 요거, 당, 요거, 인산, 요거, 염기. 예. 아,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이거 유치원생 취급을 해서 미안한데. 예.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인상이 확 바뀌게 하기 위해서. 자, 요거, 인산. 요거, 네, 요거, 아이, 어린이들 착하지요. 요 세 가지 물질, 당, 인산, 염기가 합한 이 세 가지 물질을 DNA라고 불러요. 이게 DNA, 이게 핵산이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 핵산, DNA는 종류가 몇 개다? 네 가지.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다. DNA가 네 가지 종류인 이유는 뭐가 네 가지이기 때문이다? 염기가 네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염기가 붙었냐에 따라서 핵산 DNA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두 개의 DNA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긴, 예, 나선형 DNA가 DNA. 그래서 DNA 이중 나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DNA 이중 나선. 자, 그래서 이 DNA 이중 나선으로 구성된, 자,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요게 DNA예요. 어? 빨간색 염기, 좋아요. 요거 인산, 요거 아 당. 아 여러분, 여러분 아주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당하고 인산은 그저 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두 줄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염기. 그래서 네 가지 염기 그 자체가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줄은 왜 필요해요? 두 줄은 글자라는 것은 두 줄 사이에 써야 돼. 아무데나 써버리면 어떻게 돼? 예, 네, 그럼. 자, 이 두 줄 사이에 글자를 탁탁 써야 뜻이 나타나지. 예? 여기 써놓고, C 여기 써놓고, D 써놓고, 써놓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두 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쉽죠? 그렇죠? 하여튼 저는요, 탁월한 재주가 있는데, 되게 어려운 거를 되게 쉽게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낳을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확신이 드는 거. 이것이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를 받는 거야? 힘을 받는 거지.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 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도 힘이 필요해.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데도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뉴스타트의 핵심은 생기입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음식이나 운동이나 맑은 공기나 다 좋죠. 그러나 얘들은 이 생기가 내가 생기를 가졌을 때 생기가 어디에 작용을 해야 돼? 유전자에.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할 때 잘 도와주는 그 여건을 아주 이상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건강식이다. 그게 물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맑은 공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와서 그 생기가 유전자를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지. 그래서 그 생기가 유전자를 잘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는 꺼진 유전자를 켜주기 위하여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뭐 여기서 주는 게 건강식이라며 암에 좋다며 운동도 좋다며 그럼 운동하고 맑은 공기도 좋다며 그렇게 해도 도움은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생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생기는 알아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 생기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다. 내가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그 절망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속부터 변했을 때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 왜 마음이 변하면 유전자가 변할까?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 마음 속이 죽을 맛이야.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이 너무 세상 이거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내 뜻이 완전히 부정적인 뜻을 가지게 되면. 유전자는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내가 웃을 필요가 없어도 어떻게 자 웃고 살자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강의 끝나고 제가 저기 서서 화이팅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일 잘났는 줄 아세요? 화이팅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큰 분들이 잘나. 어떤 분이 제일 잘 안 났게? 화이팅 안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지금 좀 어색해서 화이팅 소리가 잘 안 나와도. 일단은 여러분 저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쑥스러워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드리고 그다음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성심성의껏 하겠다는 그 성의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예.
이래서 힘이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생기 없이, 그렇구나. 알겠다. 그렇게 하려면 참 힘들겠네. 이론은 다 알아도 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 핵심, 이 힘을 모르는 게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우리 유전자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핵심은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유전자에 작용하는 것은 힘이다. 그 힘은 어떻게? 무엇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딱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야! 예! 그렇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증명한 겁니다. 이 DNA, 자, 염기, 당, 인산의 그 세 가지 물질의 결합체가 바로 뭐다? DNA다. DNA를 아주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표시하면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한국말 하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죠. 이 DNA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DNA 한 개는 알파벳 한 개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DNA가 세 개가 모였다. 각각 다른 DNA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러면 세 각각 다른 뭐가 모였다는 거예요? 알파벳이 모였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삼중체라고 그러지만 쉽게 풀이하면 결국 이 DNA 한 개 한 개가 한 알파벳 한 개 글자고 그것이 두 개나 세 개 이상 이렇게 모이면 뭐가 된다? 단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모인 것을 뭐라고 그런다? 문장이라고 그런다. 이 문장은 이 DNA가 쭉 4개, 5개, 6개, 7개, 8개, 20개, 100개, 200개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된 것이 유전자인데 유전자는 결국 뭐다? 문장이다. 말입니다. 문장은 뜻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문장이 모인 것이 뭐다? 책이지. 책이지. 그래서 그 유전자, 문장으로서의 유전자가 모인 것이 뭐라? 유전자는 이렇게 실이니까. 유전자가 모이면 실뭉태기가 된다. 그거를 바로 염색체라고 부른다. 크, 박수.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이 염색체가 몇 개가 있다? 23개가 있다. 그 말은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책이 몇 권이다? 23권의 책으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유전자 지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방암 환자다. 혹은 전립선암 환자다. 그러면 전립선암에 걸리려면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됐느냐? 이것을 알아보도록 그 변질된 유전자의 뭐예요? 위치.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책이라면
책 1권, 2권, 3권, 4권 해서 23권까지 있겠죠. 그러면 유전자, 즉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BRCA1, 2, 3 뭐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유방암 세포들이 암 세포가 되려고 할 때, 야, 암 세포까지 가지 말자. 그냥 정상으로 남아있자. 라고 세포를, 자, 불안정한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물질이. 저 유전자가, 아, 난 포기. 난 더 이상,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 저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그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장이 기록된 유전자. 어? 그 참 희한하죠? 어? 그러면 그 이 BRCA1이라는 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을 BRCA1이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는 이 책 23권 중에 제 몇 권에 있을까?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아, 17권 맨 첫 부분에 있어.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아주 간소화해서 이제 뉴스위크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리죠.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실뭉치예요. 실은 뭐라고? 유전자. 그래서 1번 염색체 유전자를 쫙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 바로 1번 염색체 이 부분에, 아랫부분에 이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이 유전자가 망가지거나 변질이 되어버리고 꺼져버리면 무슨 암에 걸려? 전립선 암에 걸려. 그러면 전립선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꺼져 있는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전립선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간다니까요. 박수. 네.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증명을 했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 변질되면 녹내장에 걸리고,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 변질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다. 이 결장암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걸리는 이유는 2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대장암에 걸린다. 폐암은 3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폐암에 걸리더라. 예. 자, 그 다음에 파킨슨시 병은 4번 염색체, 네. 4번 염색체, 네.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파킨슨시 병에 걸리더라. 그러니까, 변질돼서 병이 생겼으니까, 회복되면 병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에서는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그 회복 이야기란에 들어가면 다 병 나으신 분들 많아요.
그게 그런데 병이 났는데도 그냥 여기 이제 그 나신 분들 그 회복 얘기 나오는 분들 여기 방문해서 여러분 후배들에게 힘을 드리려고 그래서 간증을 하러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화로 박사님 꼭 한번 들러서 간증할게요 하고도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 꼭 와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뭐 살다 보면 뭐요. 그리고 여기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파킨슨 질병 그다음에 이제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예, 유방암 BRCA1. 그렇죠? 이 물질이 이 유전자가 잘 활발하게 작용해서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을 하면 이거 유방암 안 걸려요. 그런데 저 유전자가 꺼져버리거나 변질돼서 작동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유방암 세포가 돼버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다.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누구 뜻일까? 우리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요거 잘 들으세요.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게 없게? 없죠. 글자는 우연히 못 생겨납니다. 글자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요? 글자가 있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만들고 문법도 만들고 그렇게 돼야 돼요. 누군가가 글자를 고안해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글자도 여러분 컴퓨터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리 1하고 0 가지고 글자를 하자.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뭐 1하고 0을 아무렇게나 순서대로 하면 그게 돼요? 아, 근데 규칙이 있어, 거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0이 두 개 있고, 1이 두 개 있다. 그러면 0 두 개를 먼저 쓰고, 1두 개를 먼저 쓰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거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건 무슨 뜻이다 그러면 컴퓨터가 나타날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0두 개고 1두 개지만은 0011이라고 기록했을 때 뜻하고, 예. 1100이라고 기록했을 때 뜻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순서가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상구가 이 악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뜻이 달라진다. 무엇에 따라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거를 염기서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병원 갈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병원에 갔을 때 이제는 뭐가 안 좋다든가 뭐 간이 안 좋아서 왔다든가, 뭐 어디가 나쁘다든가 그런 애매모호한 말은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의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적어도 뉴스타트를 배우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게? 간세포 속에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겨.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염기 서열을 다 아십니까? 그러면은 그 의사는 그래도 괜찮은 의사예요. 그런데 간세포 염기 서열에 변화가 왔어. 왔다, 온 것 같아. 그런데 의사, 뭐라고요? 그러면 그 의사는 좀 무식한 의사예요. 자, 그 다음에, 0, 1, 0, 1. 다 같아요, 달라요. 예, 0 두 개, 1 두 개일 뿐인데, 이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 문법을 과학자들이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크,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특히, 이 0하고 1로 구성된 컴퓨터 글자만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알파벳이 4개야.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알파벳이 28자예요. 아, 우리 세종대왕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한글처럼 이렇게 조직적이고 잘 만들어진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놀라는 거야. 아시겠죠? 참, 이 K 머리, K 브레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세종대왕님부터.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왜 글자 만드는 줄 아세요? 만든 이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왜? 배운 사람들만 글자를 아는 거야. 왜? 중국 글자니까. 그러니까 하위층 가난하고 그런 그때 뭐 대부분이 그랬는데 그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자를 못 읽고 그래서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하여? 그 불쌍한 글자 모르는 백성. 그걸 왜 그랬냐면요. 한 번은 밤에 세종대왕이 성 안에 야행을 나갔어요. 밤에 어떻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하고 딱 나갔는데 저쪽에서 막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자식아 가자. 그러고 보니까 어떤 노비를 체포를 했는데 포졸들이 와서 포도청에 이제 끌고 가는데 이 노비가 왜 나를 잡아가냐 이거야. 난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가만 보니까 그 노비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왜 자기가 잡혀가는지 범죄자가 아닌 것 같아. 인상도 너무 순하게 생겼고 정직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노비를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사연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 노비가 주인을 칼로 찔러 죽였다 이 말이야. 범인이라 이거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포졸한테 물어보니까 포졸들이 종이를 이게 증거입니다. 그 이 종이에 뭐가 써져 있냐면 한자로 내가 누구 누구를 죽이고 그 대가로 500냥을 받는다. 받았다는 영수증이야. 그 영수증에 이제 도장을 찍어. 노비가 무슨 도장이 있죠? 손바닥. 그 보니까 노비 손바닥 맞아. 근데 이게 네 손바닥 맞냐? 예, 맞아요. 왜 찍었냐? 찍으라고 해서 찍었어요.
안 찍으면 맞을까 봐. 그래서 이게 뭔지 아느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세종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노비 말이 맞아. 그래서 그날부터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크, 백성들이 글자를 못 읽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겠다. 박수. 그래서 이 영국 학자가요, 이 세종대왕을 왕 중에 가장 왕다운 왕이라고 평가한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 글자 만들겠다라고 그 신하들한테 발표를 한 거예요. 신하들이 어떻게 됐게? 난리가 났습니다. 폐하, 글자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중국 글자 써, 명나라 글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를 만들면요, 어떻게 된다? 명나라, 황제가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전부 반대했어.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했게? 그 실제로 명나라가 막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를 만들어? 죽고 싶어, 너희들? 그러니까 막 신하들 막,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글자 포기한 척하고 나는 왕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문종에게 어떻게 세종대왕은 죽기 전에 왕위를 아들한테 넘겼어요. 세상에 그런 또 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불광동, 옛날, 요즘 불광동이 시내 같게 됐지만은, 그때는 그 뭐 산골이죠. 그게 진관사라는 절에 신숙주하고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비밀리에 완성한 것이 훈민정음이다. 아시겠죠? 와! 그 한글은 중국 글자처럼 뜻 글자가 아니잖아. 모양 글자가 아니잖아. 디지털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만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들지 않으면 글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문제가 발생했대. 한국 사람들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진핑 주석은 한국도 우리 뭐요? 속국이야. 왜? 조선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50몇 개의 그 소수민족들이 다 우리 중국 정부를 섬긴다 이거지. 그 중에 이제 조선족 대표 한복을 탁 입고 그 장구를 치고 그래서 한국 문화도 우리 거야. 자,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된 그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유전자를 딱 보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유전자는 창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고 그 세포 속에는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가 있다. 왜? 모든 생명체, 생명체 유무, 이것이 생명체냐 아니냐의 구별은 뭘로 하게요? 유전자로 합니다. 유전자가 없는 물체는 생명체, 무생명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전자라는 글자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가 창조한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과학적으로 그거를 최첨단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는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P53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의 염색체를 꺼내가지고 보면 저 17번 염색체 상에 있는 P53 유전자가 다 꺼져 있거나 망가져 있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동을 안 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 유전자가 꺼지거나 작동을 안 하면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 저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작동하고 있는 한 내가 암 환자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암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저 P53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면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예.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생기! 아시겠죠? 자, 이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맞다. 그러면 나는 날 수, 뭐요? 있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아주 빨리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미롭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내용을 강의로 들으시면서도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예요. 나는 힘들 것 같아. 왜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힘들겠어요, 이게? 생기만 받으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 요즘 바람 불고 좀 춥지만은,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어때요? 특히 이 설악산 하늘은요,
서울 하늘은 뿌여도 여기 오면 뭐예요? 여기만 들어서면 하늘이 깨끗해. 이야, 하늘 너무너무 하늘 색깔 좀 봐.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아시겠죠? 아이고, 채수씨 암에 걸려가지고 팔자도 없는 현미밥이나 씹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 뜻 가지고 유전자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유전자가 점점 더 꺼져.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새로운 뭐 출발, New Start. 박수. 예, 네, New Start. 예. 네. 이렇게. 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 창조주가 이런 뜻을 우리의 유전자에 염기소열이라는 글자로 표명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렇죠? 너희들 암 걸렸구나. 걱정 마라. 너희들이 암 걸린 이유는 이 유전자가 꺼진 것이야. 이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뭐요? 기가 많이 막혔어 그랬잖아.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생기를 받아. 예, 아는 것이 힘 아니냐. 그래서 진실을, 진리를 배워서 알고, 그 다음에 아, 감사를 알고. 그래서 야, 나를 이렇게 뉴스타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우구나. 크, 아름다우구나. 결국은, 우리 한 목사님 얘기한 무엇을, 그 진선미가 합해진, 뭐예요? 사랑. 그 멋들어진 아름다운 사랑, 진실한 사랑, 정말 선한 사랑. 그것을 내가 좀 더 받아들이자. 그렇죠? 그러면서 생기를 받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앉아 있어도 지금 속에서 유전자 켜지는 소리 듣겨요, 안 듣겨요? 유전자가 뿌듯하게 번쩍 하고 켜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 유전자가 계속 켜져서 여러분 놀라운 창조주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와! 예!